안녕하십니까 유치님 여러분, 오늘은 2020 대한적십사사 영성공모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적십사는 생명을 살리는 적십자 인도주의 활동을 젊은 층에게 새로 고침할 수 있는 재미있고 참신한 유튜브 영상 작품을 공모합니다. 유치님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저는 아들과 적십자에 대한 아들의 추억에 대한 영상을 작성하여 공모하였습니다. 적십자사는 아들의 성장에 중요한 지침을 마련해 준 단체입니다. 장애복지관을 20년 넘게 다니면서 적십자 대원들이 늘 와서 봉사와 보살핌에 손길을 내밀었습니다. 요새 복지관에 다니지 못하는 때에 영관이가 관보를 보고 있습니다. 제가 무엇을 볼까 하고 영관이가 너무 웃어서 들여다봤더니 적십자에서 나왔던 분들이 늘 그리워하면서 사진을 보고 있습니다. 적십자 대원들은 복지관의 날 행사에 오셔서 늘 짜장면 데이를 하시거나 보장구 수리사업 같은 것을 해주셨습니다. 가장 인상적인 한 분은 적십자 대원을 20년 하신 분인데 20년 동안 복지관 점심 봉사를 하루도 빠지지 않고 나오시는 분입니다. 점심 봉사에 나와서 장애우들을 살피고 어려운 사람들을 돌봐주는 행동을 했습니다. 대가를 바라지 않고 20년 동안 할 수 있었던 그 할아버지의 정성에 저희가 표창장으로 감사의 표시를 했습니다. 영관이는 짜장면을 먹고 싶어 항상 이 사진을 보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림을 그릴 줄 아는 영관이가 적십자사를 위하여 그림을 그렸습니다. 적십자 사업의 사업 중에 희망풍차라는 사업을 소개합니다. 희망풍차는 도움이 필요한 이웃에게 나눔을 실천하는 남은 플랫폼입니다. 희망풍차에는 첫 번째 긴급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행정력이 차마 미치지 못하는 이웃을 발굴하여 긴급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저희 복지관에서도 갑자기 암이 발병한 장애우들을 위하여 적십자 대원들이 솔선수범하여 간병 서비스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장애우가 수술을 받고 다시 건강해져서 복지관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위기의 가정과 결혼을 맺는 결혼 지원 사업을 합니다. 독지가와 도움이 필요한 가정과의 결혼 사업을 통하여 필요한 물품을 지원하기도 합니다. 나눔 마켓을 통하여 필요한 물품을 지원하기도 했습니다. 세 번째는 맞춤 지원입니다. 다양한 소외 계층의 요구에 맞추는 것입니다. 다문화 가정이라든가 이룬둥이를 지원했어요. 다문화 가정에게는 고향 방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고요. 이룬둥이에게는 신생아 용품을 지원했습니다. 다양한 수요에 맞춰서 소외 계층을 지원했어요. 대한적십자사는 명관이가 크는 동안 절대적인 도움과 보살핌을 주었던 단체입니다. 여러분들도 대한적십자사를 다시 한번 돌아보고 소외된 이웃을 위하여 나누는 손길을 뻗치도록 생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대한적십자사는 모든 이들을 위하여 정말 중요한 기관이라고 생각합니다.